아무리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사람을 죽였으니 형량이 가볍진 않을 걸세. 죄값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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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하는 정윤석의 모습에 박문수의 마음 역시 변치 않았다. 저기요! 예? 이건 분명 제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너 이제 도둑? 어? 살인자 아니고 도둑. 에? 아, 여기 진범 잡혔잖아. 저 사람이 누군데요? 그 집 서방. 응? 그 집 서방? 그로부터 얼마 후 정윤석의 처형 날이 다가왔다. 아내를 죽인 정윤석을 차명에 처한다. 살인이란 큰 죄를 지은 만큼 정윤석은 사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 잠시만요, 나으리. 왜 그러는 것인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는가? 사실... 사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임금이 왕자를 출산하며 전국에 있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특별 사면령이 내려진 것이다. 자네 참으로 운이 좋구만. 예? 전하께서 전국에 대사령을 내리셨네. 예. 근데 자네, 아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별거 아니옵니다. 박문수는 정윤석의 태도가 영 찜찜했다. 전하께 평생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게. 예, 그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그만. 당신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예? 최욱이 정윤석을 다시 잡아들인 데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다. 최사위를 왜 죽인 것이냐? 놀랍게도 누이 최서희를 죽인 진범으로 끌려온 최상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